전 씨는 제가 그 2019년도에 그 뇌출혈 사고 이후에 그 순간적으로 힘을 많이 쓰는 물레 작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요양하는 가정에 그 청도에는 아전편에 남산이 굉장히 잘생기고 새가 마치 그 고기를 숙이고 있는 듯한 그런 풍경이 있어서 제가 늘 좋아하던 그런 산이었습니다. 근데 요양을 하면서 그 산을 보면서 들판을 걷는 과정에 그 산의 변, 그 햇빛에 의한 변화가 너무나 다양하고 다채로워서 이게 과연 무엇일까. 그래서 생각한 게 그 산에 그 안개가 끼고 그 신비로운 과정과 또 그 아침, 점심, 저녁에 계절에 따라 그 느낌이 틀린 이유는 그 햇빛이 비추는 그 직선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빛살에 대한 그 생각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번 전시회가 그 산의 느낌과 그 빛에 대한 연구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작업을 하고 그걸 이 전시장에 출품을 하게 되었습니다. 흙판이란 것은 바닥에 갈리는 그 마찰력 때문에 크기가 클수록 굉장히 그 성공률이 낮았습니다. 제가 그 처음 시작할 때는 그 한 60에 80 정도 되는 사이즈의 흙판을 23장을 만들어 가지고 한 두 장이 성공할 정도로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 과정에 어떤 그 기술적 요소나 흙의 배합의 문제 이런 걸 많이 연구를 하고 지금은 그래도 그 사이즈의 도판 작업이 수율이 이제 한 35%, 40% 정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만큼 이 작업이 힘은 들지만 또 거기에서 나오는 10점 중에 서너 점의 그 성공률이라는 것은 그 기쁨은 배가 되는 그런 또 다른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공기토에 그 약한 화도 때문에 그 사질 벡터를 섞어서 사용을 했습니다. 그러므로써 이 고화도로 올라가면 약간 휜 것도 보완을 해주고 또는 이 요변에 이어가지고 이 핀홀에 이어가지고 작가가 생각지 못한 그 우연성이 또 작품을 완성도를 높여주기도 합니다.